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인 노후계획 도시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다만 여야 이견이 큰 데다 지역별로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일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후계획 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 조성 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지난 100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로 일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거점 신도시 등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법을 발의하더라도 여야 간의 합의는 물론 지역 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국회 문턱을 넘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